관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연장의 얼굴, 공연장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 하우스 매니저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정동극장 하우스 매니저 강희정입니다. 하우스 매니저는 어떤 직업인가요? 하우스 매니저란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공연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아, 공연장에 가면 자리도 안내해 주시고 고객 불만 사항 같은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들 맞죠? 그런데 왜 직업명이 하우스 매니저인가요? 우리말로 집을 책임지는 사람, 지배인, 관리인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하우스 매니저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우스는 집이 아니라 공연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매니저는 공연장을 총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우스 매니저는 1950년대 미국 브로드웨이에 상업극장들이 생기면서 보다 수준 높은 관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겨난 직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예술화 전당에서 처음으로 하우스 매니저라는 명칭으로 공개 채용을 하였고 지금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하우스 매니저의 업무란 공연장 관리, 관객 서비스 등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가끔 주부들의 일이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가정을 관리하시는 어머님들의 일이 그러하듯이 관객과 공연장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저희 하우스 매니저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공연. 모두가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러므로 하우스 매니저는 공연 전까지 미리미리 꼼꼼하게 시설물 점검을 해야 한다. 공연에 따라 막이 오르기 전 관객들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벤트를 책임지는 건 역시 하우스 매니저의 몫이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공연장 곳곳에는 하우스 매니저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안내원, 매표원, 자원봉사자, 식음료 판매원 등이 그들인데 이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하는 건 역시 하우스 매니저의 일이다. 일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요? 하우스 매니저의 일은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일은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일입니다. 고객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고객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우스 매니저란 직업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우스 매니저의 또 하나의 힘든 일이라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다는 점입니다.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 쉬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임에도 참석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요일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일반 직장인과는 많이 다릅니다. 공인이 대부분 오후에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오후 1시에서 밤 10시 정도이고요. 대신 공연이 없는 월요일이 휴무인 날이 많습니다. 하우스 매니저가 되기 위한 학력 제한이나 전공 제한은 없다.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하우스 매니저들은 주로 공연 관련학이나 서비스 관련학, 경영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 많다. 공연장에서 자원봉사나 인턴 활동을 통하여 발탁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공연 기획사에서 홍보나 기획 업무를 하는 것도 경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후배 양성을 위해 하우스 매니저들이 모여 워크숍도 갖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호감 있는 인상과 외모, 성실성, 적극성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어 회화 실력을 보는 공연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의 하우스 매니저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대 위에서 주목받는 화려한 배우는 아니지만 무대 밖에 또 하나의 주인공인 하우스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와 객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하우스 매니저. 그들의 환한 미소와 친절은 공연을 위한 공연이 아닌 진정한 관객을 위한 공연의 시작이다.